가운데 또 우리 박지원 국회의원님께서 또 왕념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조성호 시의원님 같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조성호 씨. 예.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오고 광주 서울에서도 가수들이 왔습니다. 우리 목포 열리는 밖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예. 자, 우리 목포를 찾아주신 여러 가수분들께 뜨거운 박수 한번 환영합니다. 저도 정치가 직업이 아니고 방송인입니다. 맨날 방송에 나오죠? 어제 밤에 9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월요일 밤 9시 반 나오는 MBN TV 판도라 녹화하고 한 5시간 얘기해가지고 1시간 반짜리로 녹음을, 편집을 합니다. 오늘 새벽 차로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도 안 닦고 샤워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포를 위해서 이렇게 최성효 가수처럼 매년 우리 목포 시민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가수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을 선사해 주기 때문에 우리 최효성 전에는 기자였어요. 가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종식 시장과 제가 목포 영암대불공단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정부에서 발표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했습니다. 또 목포 영암대불공단 해남을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발표를 해서 이 목포 영암 해남에 약 180억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121억을 목포로 가져왔고 영암은 4억, 해남은 36억 이렇게 가져왔더니 저보다 도둑놈이라고 그러는데 저라도 목포에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화요일,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화요일부터 18, 19, 20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시죠? 평양, 북한에 가십니다. 그래서 여의도 국회에서는 정당 대표 세 분, 저는 그 전에 정당 대표를 했지 안 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을 하면서 2000년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의 특사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할 때 김정일, 지금 김정은 위원장 아버지,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전부 계시는 데서 목포 사람은 노래를 잘하니까 박 장관이 한번 해라! 제가 노래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저를 인민예술가 칭호를 줬습니다. 이 배우도 북한에는 배우, 공은배우, 인민배우가 있습니다. 인민예술가가 최고예요. 근데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왔을 때 저를 보고 인민예술가 증명을 훈령으로 이번에 올라오면 주겠다. 목포 국회의원은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국회의원 중에서는 저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18, 19, 20
평양에 갑니다. 아직까지는 페이스북이나 어디 트위터에 올리면 안 돼요. 정부에서 발표. 왜 그러냐니까. 다른 국회의원들이 왜 박지원이만 가냐. 지난번 판문점에도 왜 박지원만 데려갔냐. 하니까 아마 내일이나 월요일날 아침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다녀오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다수 유명한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최단장님께 특별히 박수 보내주시고 우리 조성호 지금은 시의원 얼마 전까지 시의회 의장 하신 분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다른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한 7주 기부수했다가 엊그제 풀었습니다. 엊그제 청와대 갔더니 대통령하고 악수하니까 왼손으로 하면서 내가 좌파니까 왼손으로 합니다. 좌파니까 왼손으로 하니까 이제 조심하라고 풀고 다녔는데 우리 목포 시민들이 오늘 새벽에 오니까 반갑다고 덜썩덜썩 잡는데 오른손을 잡아버리니까 손가락이 또 아파요. 그래서 이걸 끼고 다닙니다. 제가 제 손 잡는데 뒤로 빼면은 표가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추석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안 봤어요. 장성지 우리 목포 시의원. 또 조성호 전 시의 의장님 되십니다. 자, 새로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박지원 국회의원님께 또 조성호 씨, 우리 목포 시 의원님께 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 맞습니다.